K9 자주포가 고원에 진입하자 인도는 복수를 외쳤다. 우리 인도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중국과 1대1로 싸울 용기가 있다. 한번 사자는 영원한 사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인도의 총선이 끝나자 중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총선 이후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최초에 100문을 추가 도입한다고 했지만 이제 수량이 200문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중국에서는 K9 자주포가 자욱산 PLZ-05나 PCL-181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지금 인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럴 수 있냐는 식입니다. K9 자주포는 인도에서는 힌디어 천둥을 써서 K9 바지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지라는 불교에서 제석천이 아수라를 무찌를 때 쓰는 무기인 금강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도는 하나 디펜스로부터 2018년 말 인도받은 K9 자주포 10문이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 간 실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의 최신 자주포 PCL-181의 수출형인 SH-15를 내세웠고 인도는 한국산 자주포 K9 바지라를 내세웠는데 K9 바지라가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인도 현지에서는 K9 자주포의 무시무시한 힘을 목격하고 킹콩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역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포병이 승패를 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이미 자국형 자주포인 PCL-181과 PLZ-05를 배치했는데 이곳에 인도는 그들이 킹콩이라 부르는 K9 바지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도입하는 K9 자주포 전량을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갖다 놓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산 자주포에 맞서 이곳에 배치되는 K9 바지라의 모습은 인도인들에게는 큰 안도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중국의 자주포가 K9 바지라에 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PCL-181은 155mm 차륜형 자주포로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이 있는 신장 티벳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또한 PLZ-05는 155mm 궤도형 자주포로 한국의 K9과 동일한 구경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주력 자주포입니다. PLZ-05는 성능에서 K9을 압도한다고 떠벌렸지만 포탄을 쏠 때마다 심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오차가 수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인 PCL-181마저도 사격구 포신과 차체에 흔들림이 심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태 복자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명중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K9 자주포 20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인도가 실전에 배치한다면 중국산 자주포는 거의 사격력 표적에 불과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중국 바이두에는 K9 자주포가 고원에 들어가자마자 인도는 복수를 외쳤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중국과 국경 분쟁이 벌어진 곳에 K9 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도군은 1967년 나투라 포병 전투에 참담한 패배의 수치심을 씻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도군과 중국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중국 포병부대 화력을 당하지 못하고 인도 제10체 포병여단이 전멸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전투는 인도군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중국과 인도의 분쟁 지역인 다라크 지역에 인도군의 화력 우위는 아직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는 K9 자주포가 다라크에 더 집중 배치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국경 지역에서 인도에 비해서 우월한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중국의 포병여단은 PCL-181과 PLZ-05 등을 가지고 있는데 차륜형 자주포와 122mm 차량 탑재 곡사포는 고원 지역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돌에서 빠르게 이동하고 언제든지 도로를 벗어나 오프로드 상태로 진입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지형에 적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포는 차량 및 대포와 통합되어 자동작동을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사격 후 즉시 대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원 야전 배치 시 자주포는 도로의 교통량과 진지의 건설 시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격하고 후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국경지역 중에 중국 쪽은 중국이 차륜형 자주포 이동을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지만 인도 쪽은 길이 잘 닦이지 않아 지형이 험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K9 자주포가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깨놓았습니다. K9 바지라는 인도군의 납품 전 성능 시험을 위해 최소 3개 부대가 라다크로 보내져 시험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인도군 관계자들은 K9 자주포를 고원에 배치하는 것은 적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술적 개념상 다소 의외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래 자주포는 평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K9 자주포를 고원에 놓는다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발 4,000km가 넘는 고지대, 영하 35도가 넘는 험악한 지형에서 K9 자주포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작전 준비를 검토하기 위해 라다크를 방문한 마노조 무쿤드 나라반의 전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이에 놀라며 K9 바지라는 고고도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장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K9 바지라 배치를 전체 연대에 추가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바이두에서도 이 시험 장면을 보고 놀랐다며 인도산 K9 자주포가 고원에서 마치 탱크처럼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에서 히말라야에서 진행된 치타 작전에 K9 바지라가 놀라운 속도와 강력한 화력으로 주목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히말라야가 마치 보이지 않는 무대가 된 듯 대규모 군사장비 전시회가 열렸다며 K9 썬더 자주포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이 이곳에 집결해 놀라운 화력과 속도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특히 K9 포병의 화력이 눈길을 끌었다며 이들의 놀라운 속도는 고원에서 허공을 가르며 질주하는 모습을 담아냈다고 극찬했습니다. 길을 닦아놓지 않아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K9 자주포는 그들이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전술을 가능케 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는 지난 3월 인도군이 철도로 K9 자주포를 수송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한 중국인은 한국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 인도에 무기를 팔고 있으니 우리는 북한에 무기를 팔면 어떨까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이 인도에 강력한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K9 자주포가 자국의 자주포보다 성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없다며 중국인들을 속이려 하지만 군사정보에 밝은 중국인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K9 자주포가 전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자주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빌리빌리에는 노래의 눈 속에 K9 자주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K9 자주포는 눈 위를 달리면서 놀라운 광경을 연출해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영상 초반부에 탱크가 바다 위를 달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건 게임 영화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좋은 샷이네요. 이 한국 무기는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빌리빌리에는 지난 3월에 중국을 여러 차례 격파한 한국의 K9 자주포가 좋은 점은 무엇일까? 실제 성능은 발군.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의 놀라운 기동과 사격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자주포가 최고라는 말을 믿었던 중국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K9 차체는 이렇게 안정적인데 국산 자주포 차체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남의 것이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능가할 방법을 찾아라. الهاوتزرمية 55 مليمتر 52 عيار K9A1 EGY وهو برنامج التصنيع المشترك والإنتاج المحلي للهاوتزر ومن أهم وأكبر الإنجازات التي تمت في العصر الحاضر ما يجعل من مصر قاعدة صناعية كبرى لإنتاج مثل تلك الأنواع من أنظمة التسليح في المنطقة مركبة الإمداد بالذخيرة K10 بطاقة تحميل 104 طلقة وتستخدم في تحميل ذخيرة المدفعية والإمداد بها للهاوتزر K9A1 EGY 지난해 10월 이집트 제3여전군 제4 기갑사단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사찰한 행사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퍼레이드에서는 K9 자주포에 미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호크와 단거리 방공 미사일인 토르 M2, 포병 시스템 실카 등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엑스트라 뉴스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자 현지에서는 이 영상이 꾸준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 해설자도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이 이 시대 최대 성과라고 말했는데 가장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지점이 바로 K9 자주포가 나오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K9 자주포가 도입되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한국에 K9 자주포 200문을 2조 원에 계약하고 올해 말까지 초도 분량을 받고 이후 현지 생산으로 자체 수요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집트 아흐메드 모르시 방산 물자부 장관은 이미 K9 자주포를 원하는 많은 중동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가 K9 자주포 라이선스 생산으로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전 테스트한 영상이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영상 속 K9은 1분 55초경 사막에서 표적을 명중시켰고 2분 4초에 해상 포격으로 표적함을 산상 조각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주포로 바다 위에 함선까지 격파시키는 것을 보고 이집트 관계자들은 크게 놀라며 환호했습니다. 이 장면 다음에 바로 계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순서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가장 큰 인상을 받은 것이 바로 K9 자주포가 함선을 명중시켜 폭발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바로 계약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지중해 홍해를 끼고 있어 해안방어가 중요한데 이 장면을 보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해군에서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지상군은 현재 미국산 M109 곡사포의 버전 A2, A3 및 A5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자주포들이 노후화되어 지상군과 해군 모두를 위한 능력이 향상되고 더 긴 사정거리를 갖춘 새로운 대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K9 자주포가 선택받았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넥스터의 카이사르, 러시아 칼리차, 중국 PLG-45 등도 도전장을 냈지만 K9 자주포의 경쟁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자주포 칼리차는 인도에서도 K9 자주포와 대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산 무기를 주로 도입해왔던 인도였기에 현지에서 러시아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인도에서 러시아 자주포와 최종 경합했는데 통상 언덕 주행평가는 콘크리트로 만든 일정 경사각 도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실제 자신들의 작전지역인 모래 언덕에서 시험평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거센 모래폭풍에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파른 모래 오르막을 올라가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몇 차례를 시도하다가 러시아는 포기했고 K9 자주포는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제아문이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도입하고 신뢰관계가 구축되었다고 해도 중국을 이겨야만 하는 인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미국 팔라딘 자주포를 가지고 있던 이집트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미국도 팔라딘 자주포를 개량하다가 실패하고 한국산 K9 자주포를 시험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에르카는 기존 팔라딘이라 불리는 M109과 A7 자주포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를 최대 100km까지 늘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야심찬 목표에도 불구하고 미육군은 프로토타입 단계에 심각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지난 3월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습니다. 포병 사거리를 70km로 확장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재실행된 이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몇 발의 발사 후에 대포의 심각한 마모에 직면하여 초기 테스트 성공에도 불구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육군은 장거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포병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했으며 예산에서 5,500만 달러를 할당하여 적합한 확장 사거리 대포 솔루션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군에서는 지난 30년간 죽어도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에이브럼스를 대체할 전차, 두 번째가 아파치를 대체할 공격 헬기, 세 번째가 M109 시리즈를 대체할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M109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개량을 거쳤지만 기본적인 설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포신에 의한 사거리 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지금 미국에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산 K9 자주포를 다시금 테스트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2년 전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K9 자주포를 테스트해본 적이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미국군은 K9의 성능과 K10 탄약 운반차의 연기 성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 애리조나주 유마 사격장에서 K9 자주포와 K10 탄약차 시범을 보이자 미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 육군 전투력 발전 사령부의 에드먼드 마이스 브라운 사령관은 미국의 화포를 가져다 사용하던 때가 언제인데 이제 이런 첨단 장비를 미국으로 가져와 행사를 한다는 게 놀랍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도 미국의 한국산 자주포를 가지고 와 테스트하는 게 놀랍다며 폴란드가 기술이 안 돼서 K9 차체를 도입한 것처럼 미국도 K9 포신을 도입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번 개발이 취소되면서 다른 나라들과 미육군 자주포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다급해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미 52구경 포신을 갖춘 155mm 자주포를 실전 배치한 상황입니다. 이에 올여름 가장 빠른 대안을 물색할 것인데 K9 자주포를 시험해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K9 자주포를 이집트가 도입해 중동과 아프리카로 수출하려고 미국까지도 K9 자주포를 시험 테스트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방산계의 큰손이라 불리는데 사막 특화용으로 개량된 K2 전차를 보급하네 K2 전차를 대거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날씨는 건조하고 뜨겁기로 유명한데 사막 특화용 K2 전차는 차각막과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을 버틸 수 있는 특수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진의 과열을 막기 위한 냉각 시스템이 있고 에어컨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집트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M1A2 전차가 사우디에서 후티반군에게 호되게 당하는 것을 보고 신뢰를 잃었고 독일 레오파드2 A7 전차도 성능 대비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했습니다. 결국 K2 전차는 모든 장점을 갖춘 전차였습니다. 지금 모로코가 도입하려는 K2 전차의 수량이 무려 800대 이상인데 모로코 수도 외곽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고 면허 생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웃나라 알제리는 친러주의 성향이 강해 두 나라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제리가 러시아제 T시리즈 탱크 수백 대를 사용하고 있기에 이에 맞서 모로코는 한국산 K2 전차 800대 이상을 생산해 보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SM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못지않게 가장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K2 전차 100대 수출이라고 했습니다. 유엔은 프랑스 AMX 30계열 구형 전차 100대 교체를 검토 중인데 현대로템은 K2 전차 사막형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UAE에 대한 K2 수출 및 현지 생산에 합의할 경우 이집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사막형 전차가 필요한 중동국가 연쇄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명품 전차 K2 전차와 명품 자주포 K9 자주포를 만들면서 성능도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무엇보다 사막이나 혹한의 환경 속에서도 문제없이 기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은 천주국 미국도 찾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